자,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마지막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4과목에 나와 4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입니다.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과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수업에 임하기에 앞서서 우리 4과목에 관련된 특징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4과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우리 빅분기 필기가 4과목이지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4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. 우리 4과목에서는 출제되는 포인트가 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해당되는 분석 모형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. 자, 획이나 또는 분류 모형이나 또는 군집 분석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4과목에서 25% 정도로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어떤 매개변수 최적화, 데이터 시각화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 쉽게 전체적인 과목 50%를 쉽게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 4과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과목과 3과목과 굉장히 연계성이 강한 파트가 바로 4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 2과목과 3과목에 나와 있는 내용들, 이론적인 파트가 굉장히 중복성이 강한 파트가 4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2과목에 설명드렸던 부분 또는 3과목에서 나왔었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너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않을 아셔도 된다는 거 미리 4과목 제가 수업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이 우리 시험은 어떤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. 절대평가잖아요. 특정 평균 점수 이상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아마 과목이 4과목이다 보니까 그 4과목을 특정 평균 점수 이상으로 다 골고루 맞는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 4과목을 완전하게 반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합격의 접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4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